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오늘은 주키니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 주키니 파스타는 이탈리아 가정에서 먹는 파스타로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쓸 재료는 파스타, 주키니 호박, 베이컨, 생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모짜렐라는 필수가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파스타도 집에 있는 파스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저는 오늘 통밀로 된 짧은 파스타를 썼어요. 주키니 호박 대신 애호박을 써도 괜찮아요. 베이컨도 구하기 어려우면 삼겹살을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파스타 삶을 물을 끓여줍니다. 물은 넉넉하게 준비해주세요. 굵은 소금 한 수저 넣고 강불로 물을 끓여줍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호박과 베이컨을 준비합니다. 호박을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주세요. 호박은 1인분에 호박 하나를 쓰시면 돼요. 많아 보이지만 익히면 양이 줄어듭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큐브 모양의 베이컨을 팔아요.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우니 베이컨을 사서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베이컨에는 이미 소금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소금을 넣지 않아요. 팬에 기름 없이 베이컨을 볶아줍니다. 삼겹살을 쓰시는 경우에는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베이컨이 익으면 호박을 넣어줍니다. 타지 않게 중약불로 볶아주세요.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파스타를 넣어줍니다. 보통 파스타 봉투에 얼마 동안 익혀야 하는지 써있어요. 써있는 시간보다 30초 정도 적게 타이머를 맞춰주세요. 파스타를 넣고 뚜껑을 닫으면 물이 넘쳐요. 조심하세요. 파스타를 삶는 동안 호박과 베이컨을 계속 볶아줍니다. 혹시 호박을 너무 오래 볶아서 건조해졌으면 파스타 삶는 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파스타가 다 익었어요. 물을 빼고 호박과 함께 잘 섞어주세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파스타를 만들고 싶으면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주세요. 원래 제가 이 레시피를 배웠을 때는 스트라치아텔라라는 치즈를 넣었는데 한국에서 구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생 모짜렐라 치즈로 대체했어요. 모짜렐라도 필수는 아니에요. 없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자, 다 되었어요. 그릇에 예쁘게 담아서 후추를 살짝 뿌려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Buon appetito!